Come in on company. Se carga la luz, pues come in on company.
다 드세요? 양념 안 드세요. 응? 어제 또 까가지고 바늘 안 들어가요. 바늘이 안 들어가요? 이거 두껍네. 이렇게 다 두꺼워서 그래야 돼. 이거 뭐 접이 들어갔나? 어떻게 할까? 그게 대구 여행이래요? 이게 까뿐땡이 되거든요. 이게 도대는 그냥 꿰매야 되는데 바늘 안 들어간다. 그전에는 이 그냥 꿰매야 되는데 바늘 안 들어가. 두꺼워가지고 여기서 그런데 이게 그냥 꿰매야 되는데 바늘 안 들어가. 눈도 까매야 놈이 보이게 나가지고. 자도 이 까매야 놈이니까 어디 근방인지 모르잖아. 지금 보여야 하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 됐어요. 나온 것 같은데. 등등 깨니까는 본망이 없다가지. 그것도 있으면 되니까. 왜 이렇게 감 두꺼워가지고 그래? 밑에 건 얇은데. 네, 위에 그 이게 두꺼워요. 이게 두꺼워가지고. 여기 접힌 데가 두 개. 그 접힌 거 두 개요. 그래도 이 감이 뭔 두꺼운 감이야. 그냥 찌그러울 것 같아, 이만. 반만. 몇 센지 몰라야 하는데 좀 더 있어야지. 이걸 얻어가지고 까매야 놓을 때 보이게나 가지.
안 줄게. 바로 그 기록만 받아오. 배달비거든. 전반 반 먹겠네. 귀찮아요. 와, 그 젊은 사람 못 깨요. 못 깨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대단하시고 안, 내 안도 도와드릴 필요도 없이. 눈이 아주 엄청 밝으시네, 아직도. 저도 밤에 끼는데, 예. 네. 밤에도 끼는데, 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못 깨요. 우리 네. 호롱불도 넣고 다 끼는 사람. 호롱불로도 바늘 낀다고요? 야. 어이. 그, 강가에 다 있거든. 이게 시력이 엄청 좋으신 거예요. 그래, 그건 아직까지 어디 안경 안 써도 되니까. 네. 야, 그럼 지금은 전문 아들로 또 그러니까 안겨서 좀 되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는 뭐 학술지 이제는 이래갈 수 없을 야, 것 이렇게. 같아. 아, 같이. 깨놓은 게 붙어있지. 그 손이 안 들어가니까 학술잖아요. 누울 수가 없잖아요. 동경이 돼가지고. 어르신 연세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꼬였나? 예, 그래도 맥기. 모기 같은데? 모기 많이 있어. 아, 모기 왜 한번 기다리는데. 모기가 이제 하나씩 나오지 뭐. 근데 모기 많으면 돼. 쥐빠라는 모기 많이 있어. 자, 바늘도 잘 끼시고, 아유. 난 까매로니까는 끝이 안 보인다, 그 뭐, 이쪽이. 어떤 데 자꾸 나가냐. 다가 새까매 놓은 건 보이지 않아. 다 밑에 밑에 제가 안 들어가네.
또 되기래. 이제 거기다 하면 되겠네. 이거다가 좀 바꾸나네. 보이지 않아 가지고. 아유,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선. 젊은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안 해봐서. 요새 좀 요새 바늘을 한 사람 없어요. 안 해도 이제 다 그냥 세 가지 사고 말지. 그 떨어지면 그냥 내비지. 안 빼면. 네. 내물. 머리 색깔만 틀어도 내비는 판이 내 몸. 아들만 뭐 대가를 못 들으면 싹 내비고 싹 사이던데 이게 똥이 하나는 되겠지. 일하는 게 막 상금 다리 아파가지고 네.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공등 이런 벌, 옷이 벌게해졌어 막 상금 앉아가지고 아프니까 네. 다 다른 거요? 묶고이잖아요. 아이고 어머 귀찮이네. 아유 다 됐잖아요. 잘하는데 뭐. 얘는 또 이것도 맨날 입잖아요, 또. 그래, 1분 따로 얘기해. 이게 막 실이라고. 이게 다 실? 한 따라가 써봐. 한복다 다 따라. 이게 실은 실하고. 저런 경우는 그게 좀 실 많겠지. 그 전체가 묶으면 좀 실 많겠지. 그건 이것도 그 따라가지고 5번 또 한복 다 사고 따라. 이거 타수인데 그거. 도중이다. 그건 초원에서 하니까 그건 기사라고. 부모들 좀 반응도 끼고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살아 있거든요. 싸우고 엄마가 내가 안동갑이랑 안동 경제에 이걸 얻어오거든. 이게 여기 있던 거지? 지금 그 전에 갖다 놓고 그것들 아니라 이제는 다 다 꾸몄네 이제.
잘 꾸몄습니다. 안 떨어지면 떨어지고. 네. 그냥 일하니까는 뭐. 잘 꾸몄어요, 어르신. 아, 요즘 저 비도 다 그쳤어요, 어르신. 아, 비도 다 그치고 이제 날씨가 야, 이놈들아, 저쪽에 가서 사료 먹어, 사료. 어? 여기 와서 그러냐, 둘 다. 응? 저기 가서 사료 먹고 그래. 응? 사료 먹어, 여기 와서. 응? 아이, 그래도 잘 있네. 응? 야, 오늘이 첫날 밤이야. 알았지? 응. 잘 지내라. 그래. 행운을 빈다. 그래. 수고해. 수고해라. 행운을 빈다. 은하들. 에이, 응. 넌 개준이가 좀 안 먹나? 저 이제 왔다 갔다 정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어떤가 하고. 이거 부르에 넣어놨네? 에? 아, 제가. 이 안주 불 안 먹어. 여기가 지금 새로 와가지고 신기한가 봐요, 얘네들이. 근데 안주 자로 나도 불 안 먹인데 안주. 예. 이거 떡국 먹을까? 오이로. 그 어떤 거 저쪽 아까 저걸요? 우리에 덮어 놓으면 옆밥 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럼 좋죠. 그 뭘로 덮어요? 우리 있죠. 예? 덮는 거 있어요? 우리 다 있어. 예. 아이, 어르신 조심하세요. 어이, 어이, 길이. 야, 이게 점점. 아, 이 덮는 게 있나 본데. 닭장을 덮는 게 있나 봅니다. 자, 굴빗집에 닭장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강촌이 저기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닭을 가져왔네. 정신 나갔나? 어르신만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 일단, 덜 심심하도록, 여러분들이 방문을 안 했을 때, 그래도 어르신이 덜 심심하게, 이게 닭을 가져왔는데요. 닭이 적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쟤네들. 너무 개정해가지고. 서가지고 막 저러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적응을 하나 봐요. 그걸로 덮으면 되네. 뭐 위에만 덮으면 되잖아요. 옆에 말고. 그쵸? 위에만 덮으면 돼, 이거는. 이게 너무 큰데? 몇분 내려갔네. 이게 덮어요? 응. 여기만 보이게? 여기만 아, 내려가. 앞에만 보이게? 지금 기분이 이렇게 높이. 나와도 되겠네요, 진짜. 아니, 이렇게. 예. 네. 여기 뭐, 이거 하나 받쳐놓을까? 간격 없어요. 바람이 안 보면 간격 없어요. 네, 지금은 관계가 없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왜 해전해서 안 자는 게 있나 봐. 앞은 하나 해놓고. 네, 그래도 되겠네요. 이렇게 놔도.
자, 이게 닭장을 덮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삥 눌러 덮고, 네, 여기 앞에만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굴피집 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얘네는 싱싱하게 잘 살아 있어 가지고 아주 좋아요. 또 첫날밤을 위해서 에티켓이,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게 또 가려줘야지. 일단 잘 먹고, 어? 오케이. 꼬꼬꼬 꼬꼬꼬꼬꼬 꼬꼬꼬꼬꼬꼬 얘라이 꼬꼬꼬꼬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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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꼬꼬. 얘 정신없네. 아, 네, 불쇠시계. 불쇠시계를 가지러 오셨네요. 네. 이곳으로 기름기 지역 같은 놈인데, 가끔 깔려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보통 뭐 여기 세운 돌아가지 않고.
굵어가지고 그 뚜껑이라는 게 안 돌아가지고 아마 삭기 다 빠졌네. 이 진행으로 하는 상황 방수 꺼내잖아요. 꺼내네. 맞아, 하나면 돼요, 그죠? 하나면 안 돼요. 네? 아프게 있고, 안 돼요. 광술이니까 연기 나네, 광술. 기름 타는 거. 좀 좋았는데. 네, 아주 좋은데요. 근데 금방 꺼져 버렸네. 내보니까 불 켜는 게 너무 힘들었더니 내가 갓부터 속이 가게부터 안 꺼지는 거야. 응, 뭔 소린데.
요즘 이러고 넣어놓고 물을 한 방만 넣어둔다고. 그죠? 안 쳐가지고 그죠? 난구 아주 이제 부고 넣어놓은. 난구 이제 그 한 번만 휙 하면 되잖아요. 어. 그게 많이 안 되었네. 예, 난 많이 난 많이 안 들어가죠 이제. 그래도 뭐 한 번은 물 잡았더라. 예. 아, 물이 꽉 차가지고 오늘은. 오늘 물이 많아가지고 넣지는 않았네. 지금 마른 거잖아요. 마른 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소음 되는 거 같은데. 한번 이빨 넣어야 되겠어요. 그런 건데. 저거 단어요? 해보는 게 돼. 그래, 그래.
이제 그렇다고 불 안 나왔어. 약간 큰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냅둬 이렇게? 같이 잡수면 되고. 이건 만나면 되는 거야. 네. 바로 나무 까지 이거 몇 개 넣을까요? 그래서 나는 뭘 넣는 거 같은 거야. 몇 개 넣을게요? 가지고 있네요. 그 약간 장난기 있나? 네. 안 넣어야 될게요. 어, 엄청난데요? 너 동남거 네? 100만 원 그 동남거 갖다 넣었지? 그 거주기 있잖아. 이걸요? 어. 네? 야, 그건 장난기 때문에 오래타. 아무렸다고. 오늘은 너무 허약인데 뭐. 이걸로 넣어봐요? 그거 너무 허약해. 네. 물을 감안해가지고 물을 가만... 가득 채워가지고 못 넘어가지고 네. 그렇게만 비 오는데도 왔다 갔다 하네. 보리 보리야 뭐 비 오는 오는 땡기고 그거 넣었거든. 나도 나가는데 뭐 그걸 가만히 있긴 하네. 비 오는데 개도 됩니다. 나도 새끼 나간지 뭐 어떤 일이 뭔데 이거는 우리 안주도 숲으로 없다. 새끼 안 쳐. 옆에 비도 전화한데 그거 땡기지 안 하고. 자, 여러분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있는데도 이제 벌들이, 아, 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참 열심히 하네, 우리 벌들. 토종벌. 어이. 어르신 여기 비가 물이 잘 내려가네요. 여기 더 안 파도 되나요? 안 파면 안 돼요. 너 파도 안 되지. 그렇죠? 물이 안에 넘지 않는 정도면 되거든요. 네, 지금 물이 그냥 떠 내려가는데요. 그 물이 쫙 나가면 맨날인데 그 넘지 파도 안 돼요. 네, 여기 지금 뒤에 이게 저 여러분들 이 물고랑이거든요. 이 물고랑. 네, 비가 많이 왔을 때 너무 많이 파도 안 된답니다. 이게 잘 내리가네요. 예. 잘 내리가니까 더 안 파도 된답니다. 이렇게 물고랑이 집 바로 우리 집 뒤에 이게 있어서 아, 지금 잘 내리가고 야, 여기로 해서 아주 잘 내리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물고랑이요. 물길. 이 화를 내면 불 때문에 되는데 뭐. 아주 불 더 탔으니까 좀 하겠네. 아주 해가 많은데
요새는 미용실에 오도록 보내줬어요. 요새는 꼭지요. 이따 보면 뭐 오도 한 번, 7시, 8시 이렇더만 요새는 해가 지나가지고 지나 빠지고 아침에 요새 5시나 새고 반짝이야. 그냥 가야 되는데요. 그럼 안 되지. 어쨌든 때로 대내고도 못하나. 이제 좀 타야죠. 아직 그죠? 한참. 연기가 많이 나오네. 여기서 이게 젖어서 그런가? 젖어서 그래. 비 와서 그죠? 이게 보다가. 네. 또 비 오니까는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통이 뜨어요. 여기는 막고 놓으면 여기 안 넣는데 막 깨는가지고 이게 그것도 모르는 게 굳이 다 뜯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막 깨는가지고 그냥 깨자고 놓다고 그건 양쪽은 이제 불 넣으려고 그렇게 해놓고 저쪽은 한 군데 넣으면 전체를 뜯어지고 그렇고 그건 한 군데 넣으면 세 도시 다 뜯어지거든요. 아직 더 있어야 하잖아요, 어르신. 개불이 사라진 거네. 응. 저서 다음 거 끝나야 봄짝하는 거야. 내가 보기 밑에 둥그라이 잡다거든. 개봉 때문에 다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뭐 보일 것 같은데. 네, 좀 타야죠 이게. 어디 타요? 저기. 못살게. 아, 연기 많이 나네. 아. 가상마는 너무 얘기 안 하는데 누구나 그러니까 난 여기 많이 나. 비 오면 굴비 젖어가지고 물이 땡기지 않아요. 그래. 가뭄은 연기 들었는데. 네. 어제 비만 오니까 굴비 퍽 젖어가지고. 보지. 저 구구낭은 다 타려면 아니. 기다려야지 뭐. 감사하는 기사에 다 타. 네. 불이 빨리 안 타요. 나 당황했다. 뒤가 이제 호수에 밀쳐 올랐네. 힘든데. 그래가지고. 아니, 외할아버지 어디 사셨는데? 외할아버지 그 한양 사다가 그 한번 탐가서 그 뭐지 옛날 무슨 열감 뭐지 열도들이거든요. 아니 그 화장까지 나 감아서 갖다 주고 해? 그건 우리가 주고 왔다니까. 여자가 갖다 놓고 또 주고 왔다니까. 여기까지 들어 올리기도 힘든데 그. 나무 갖다 놓으면 신들 갖다 놓으면 아무튼 데가 갖다 놓으니까 그걸 갖다 또 못한 갖다 그냥 내버렸지 뭐. 그래도 이것이 망해져 버리니까 가만히 그다 없는 가지고 아니 물었지 뭐. 아 그러네요. 차로 이혼해도 내가 싫은데 그렇죠. 가면 좋아요. 아주 얘는 무서감인데 그래가 이번에 주고 왔다고. 아깝더니 가져간다고 그래. 뭐 봉이 가져간다고 뭐 하면 없지. 그래가지고 지우 간두에 뭐 3년 못 가서 뭐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뭐지 아들 내가 다 죽고 오니까 뭐 그 양 아들 없어요. 양계 지내거든요. 양계 지내 양계도 3년 못 갔다 짝살났는데 이거 좀 없어. 할아버지 심이 장손데 그래가지고 심이 그럽세도 아들 못 나가지고 딸만 있다니. 그것도 이만한 거예요? 예? 그것도 이만한 거예요? 무슨 무슨 소 이게 도움인데 지금 다 떠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거는. 아니 이거 두 개짜리를 가져갔다고요? 그럼 아주 커요. 그 무기를 떠드는데 뭐 이건 다 또 이게 다 총대고 못 따가요 이거는. 그 기껏 갖다 놓은 거죠 달라 그러죠. 그러면 이쁘게 자전하니까서 가지고 가니.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뭐 자기 가져왔는데도 어떻게 자동이 가져왔나. 그거 내드리면서도 가지고 어머님 뒤고 가니까 엉덩 뭐가 좋겠지. 옛날에 어르신이 달라 그러면 뭐 그냥. 여 나도 몇 년간 써도 그거는 무서워 가면 뭐지 저 털이잖아 하여금 질기거든요. 이건 고대기 얇아가 깨지지만. 그런 것도 가지고 왔다. 여기서 이 언덕길을 갖다 놓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어이. 이것도 요. 가면 부르게 뭐 잡고 세면 해놓고 가만 두는 뒤만 오랬어요. 근데 연애는 할아버지 되면 그다 흙쳐버려가 있다. 이제 꽤 사갖고 창이 나고. 말해, 저, 밖에서 빼란 것도 딱 창이 나가서 다 빼놨잖아요. 이것도 이제 또 그냥 금이 났거든요. 그 왜 나죠, 금이? 그게, 연애는 이게 보급질하다고. 뭐, 콩고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시게 먹으니까 금이요. 콩부르게 한 게. 감에 뽑았는데 감에 찔찔 때 물을 부으니까 대 상당한 거라고. 감에 식을 전에 목만 부으면 대야 무서워도 깨져요. 네. 그럴 땐 그 감에 싸는 식어도 모르겠지.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뭐 그것도 모르고 물보고 딱 금쫙 다 기름칠하지 않아요? 기름? 예? 기름칠, 기름 먹이잖아요. 기름 뭐 근데 뭐지 이게 보는건 기름칠만 안되지요. 그만 땀다 뽑아야지. 딸 보금자다 이거 보금자다 퇴에 잡으셨어요. 그래도 그 밑에 기름을 두고놓으니까 안 차이 안 났는데 저거 차이 나가 내가 떼어놨잖아 세면을. 세면을 갔는데 떼어놨거든요. 그 뭐지 이 빠짐 질라고. 세면 그 뭐 뭐지 저 보게 안오면 쫄아놓으면 물은 안 세요.
저는 뭐 용접한 데 석고리가 용접했지만 지금은 모든 용접은 하는 없더라고요. 지금은 용접과 뭐 자체는 때는 무슨 일 용접한 사람 별로 없어요. 얘는 무슨 일 용접한 사람 생겼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굴빗집에 갑자기 저 개가 저기 저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저 개가 가는데요. 도망간다. 저거 나를 보고 지금 도망가는데요. 개가 저 마을에서 올라왔는지, 와, 잽싸게 도망갔네요, 여러분들. 예, 개가 한 두 마리가 한번 가볼까요? 야, 어떻게 마을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요? 굴빗집에. 까지. 야, 이것들이 아주 동네에서 올라왔네. 동네에서. 자, 잘 보이시죠? 사냥개일까요, 뭘까요 이게? 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야, 여기 올라오지 말고 밑에서 살아라. 어? 그래, 밑에서 잘 살아, 이놈들아.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래. 아, 네, 갔습니다. 저를 보고 좀 놀랬으니까 이제 안 오겠죠. 아, 예, 어르신이 놀래시겠습니다. 예. 저런 저런. 한쪽에 여기가 뜨겁네. 그거 잘해야 되는데. 그거 떨어져서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더 뜨겁네. 보니스 그만 가면 다 뜨고. 망하고, 어휴. 포뚝포뚝 일어나시네, 오신. 어휴, 다 무릎이. 이제 많이 나갔잖아요. 많이 좋아하시네. 아니, 저 두 마리가 왔다 가는데요? 뭐이? 개가. 아, 그 개성 왔는데 어디 갔어? 저 내려가세요. 날 보고 절로 도망가더라고요. 그 새 개가 아니고 뭐 사람 어느 사람 움직인데 개가 왔나? 개가 이제 큰 개가 아니고 저 중간 발발이 좀 그거보다 큰 거. 저 회사 개가 오래 안 왔던데. 그두 마리 새 어느 사람 개 되는 사람 없거든요. 그 여기 마을에 어디 개겠죠? 아, 그 이거 왔고 하더라고 개가 두 마리 됐어. 큰 개가 아니에요, 그게. 누가 기르는 거예요? 여기 목도리도 있고. 저 개 키워요, 저게. 그러는가 봐요, 여기 돌공장. 저번에 산에, 저번에 산에 뭐 관리한 사람 개 돌공장 아니? 돌공장에서 그 개 키운다잉. 돌공장에서, 그죠? 어. 아니, 여기 이제. 두 마리요. 그때 한 마리 와가 내도 홀로 가려고 어깨 빼놨다잉. 자꾸 달라붙어요? 아, 손을 꿰물려가지고 홀로 끌었다잉. 머리, 다 끌어가 뇌는 달랐어. 여기저기 저 몽둥이도 있고. 알랄랄 하더라고 걔가 까만 게. 예, 맞아요. 까무스름 하얘서. 까무가 흐릿하리 좀. 예, 맞아요. 그거 두 마리. 지금 회사 크진 않아. 걔가 중간 개야. 지금 날 보고 도망갔어요. 중간 개예요, 중간 개. 야, 중간 난 뭐 아무 개도 없는 누가 왔나? 너 또 오나? 그게 이제 그건 애완견이고 이거는 저 누가 풀어놓고 기르는 개 같은데요, 여기 밑에서? 그 뭐 진짜 집바닥에서 홀로 그냥 이런 데에다 새야 왔으면 빼갔는데 진짜 개가 지금 길에 가보니까 막 차살도 막 더워야 개 지랄했다고 그래가지고
뺏기는 개가 되도록 깨밀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끊어놨잖아. 제가 큰기네 명세 어떻게 저 새치지 저기 예? 예 이게 이명수로 온 새치를 보고 이명수로 이명수 이명수 이거 어 새치를 보고 이명수로 한다 뭐. 그런데 이 작은 거는 이제 새끼를 보고 이명수라고 그건 새끼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이게 사람 이름이 이명수 아니에요? 아니 개 이름은 정말 새끼라고 나오고 이 작은 보고 이명수라고 그래 새치요 새치? 예 새치 보고 이명수라고 하는데 얘는 새치 고기 맛있다 많이 먹었지 그대는 고대 그런 거 안 사먹어 전 새치 고기 사먹었다고 새치가 좀 고기 맛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요새 새치 그거하고 맨 고대야 요새는 고대 많이 나지 새치 그만 없다라고 제자 보면 맨 고대라고 그래도 아들도 보면 만 고대가 막 새치 안 사고요 계속 비싸거든 저기 고대 좀 싼데 새치는 비싸 고대고도 이 구운 만원 이상 거거든요 뭐지 만 5천 가는 게 있어 큰 거야? 야. 보도 짱기만 원이야. 내가 그 숲 앞에 그 따라 그 있는 게 그 파는데 만원 줬어 먹었네. 우면은 만 원이라 그 만 원 줘. 그 우면데 그건 뭐지 큰 게 아니라고. 그거가 그 뭐지 우리 그 엄마가 하고 우리 친구가 같이 친구가 사는데 그러면 그 따라 맞대도 그래가 지향자처럼 만들 그래 옴 그가 뭐 무게 팔아주고 산 그래 그 두 인간도 하나 또 있어 있어 딸이 하나 예, 예. 아 이게 그 개 갑자기 개가 나타나길래 깜짝 놀랐네 개 목소리 나고 아주 시원한 뭐 개가 여기 뭐 넘긴 개 개는 안 나오는데 이상하다 했지 아 그걸 개가 여기까지 아 여기가 와까 하더라고 이 냄새 나니까 오나 봐요 그죠 몰래 고기 냄새 나니까 나도 모르겠네. 이 길이 시리가 계속 올라오나 봐요. 저번에 개 키워요, 저기서. 저 돌궁장 관리하는 사람이야? 예, 골, 그 산에 그 관리하는 사람 딱, 딱 있거든. 그런가 보네. 거기서 우리 젓가락하고 가져오려고요. 네. 젓가락. 제가 가져올게요. 저번에 오빠도 생이 있는데. 남들이 먹던 느낌이 있는데. 잠깐 먹으면 돼요. 그거 뭐 버리려다 그랬나 봐. 아니, 버리는 게. 그 내비 또 하나 있었는데 소고기가 우리 약하나 또 나면 또 더 담아야 되고 천천히 예? 약하진 않아요 한번 뒤집어야 되겠네 이거 그거는 개가 한 마리인데 뭐 두 마리는 아니 제가 놀랐어요 두 마리 같이 하더라고요 마그 똑같아요 개가? 네 둘 다 똑같은 종류 어허. 이게 이제 사람이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누가 기르는 목도리 있죠 어르신? 야. 목도리가 있더라고요 개목도리 그 사람이 매놓고 키우잖아요 그래도 오늘 날이 들려놨는 건데 근데 왜 끌어놨지? 모르지 대가지 오는지 모르지 이 산이니까 끌어놨구만 아니 그것도 한 번 여기 때는 뭐 저쪽 개가 와가지고 걸레가 그냥 지랄이 가만 가야지 아 저놈 쪽에서 개가 와서 안 뺏겨가지 않니 하나도 내도 뭐 뺏어가지 않고 움직이라 가보니까 뭐 하지 마 걸려가지고 우매 들어쳤지 뭐 저런 거 이게 들어요 홍로에 네. 아주 막 아주 오르면 됐어 그래가지고 홍로에? 그래가지고 그 끌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개가 깨물려고 지랄하게 된 그렇지 그래가지고, 끌러졌어 끌러줄라니 그 이야기를 갖다 쳐가지고 끊었대 그 산에 오는 게 아니야. 그게 산에 오면 산에 사람 댕기는데 상향산 차를 이거 여덟 마리 되고 산양하면 어르신 좀 많을 텐데 아니 제가 따라 드릴게요 아니 그거 먼저 받으라고 아니 제가 따라 드릴게요 어르신 이거 장인네랑 이건데 산에는 개가 이거 여덟 마리 댕겨요 들고 온다고 아니 저는 여기다 마실게요 근데 아까 그 사냥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두 마리밖에 없는데요? 알로나오는 건 뭐지 이게 기름개야 사냥개는 한두 마리 안 댕긴다고 저거보다 좀 크잖아요 그죠? 저거는 저 개를 키우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장이 또 있어 그게 돌공장 위에 얘기하는 거죠? 아, 저게 저 돌판대 사람 그 관리하거든요 저기 예 밤에도 개 먹으라요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가 움직이래 밤으로 그걸 기른다고 개로 그리고 그 도장 그거 하는 그거 이거거든요
그걸 짜고 그리고 그 산다고. 그럼 저기서 돌을 파내는 거예요? 그 돌 그 파는 데 그 관리자 있어요. 그 그 소장 그거 맛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 개를 갖다 놨구나.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저기, 그죠? 아, 그전에 있어요. 뭐든 저 작년 거 보니까 이게 개 왔기 때문에 보니까 개가 자꾸 우면서 밤에도 꽉꽉 지랄하더라고. 묶어놨구나 작년에. 산에서. 네. 와 보니까 묶다 있는 게 그 아, 걸려가지고 그거 여 대동으로만도 걸려갔어. 그러니까요. 아유, 그러니까 참. 그 개를 뭐 삐끌라다 뭐 삐끌어서 젖살을 야유척을 끊어가지고 들려놨대 가버렸어. 얼씨구 나고 갔겠죠. 그랬더니 그 가가지고 그 그네님 가서 끌렀겠지 뭐. 뭐 끌어놨지. 죄는 만데도 간 거거든. 야 어르신 건강하세요. 예. 네. 그래 죄는 만데도 인답도 생겨도 못 붙잡아요. 보이 와야지 개 붙잡으면 깨밀어요. 그래서 이제 끌어주는지 모르고서 깨밀라 그러니까. 흑박 깨밀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아니 두네요. 내도 대두더라고. 대두래 또? 아, 그거 짱댕기가 뭐 싸그림 대든 지랄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목알 걸린 걸 못 빼고 끌었겠다. 저걸 하나 들고 다니시지. 지팡이 오, 지팡이 엉덩이보다 커. 예. 이거요? 그래갖고 사람이 둘이면 뺏기는데 호질 안 되죠. 그 그렇지 한 사람이 잡아줘야 되니까. 아니 그 잡아주는 것보다 호질이죠. 예. 난 그게 악질이 난 가지고 목알이 꽉 누르면 아, 그렇게요? 그럼 그, 손뼈가 간 안 깨면 돼요. 예, 누른 다음에, 그죠? 하나 누르고 하나 뺏겨야지. 예, 맞아요. 위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안 되죠. 둘이 되는데 호정이 안 되더라고. 괜히 뺏겨주려다가 물리면, 뭐, 그 어르신한테 물리면 저 광견병인가 뭐, 그 주사 맞아야 돼요. 걔한테 물리면. 걔도 요, 그대로 물리면 큰일 나. 예. 생깨요, 돼지 생깨는요. 돼지 딱 잡아요. 그러니까 한 집자는 개 물어 닥치더라고 잡았어. 내 우다리 뒤에서 잡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물리면 안 돼요. 그래도 한번 노력했네. 예. 네. 아니 여기가 안에서 집어넣는 거지. 이쪽이 좀 드리워. 그쪽 좀 빨리 있는데. 예, 네, 이쪽이 좀 드리워가지고. 아, 그건 뭐 있는 쪽도 먹고 그거는 거. 오늘 지체한 날은 기 오네. 어, 어제 온 거요? 금방 왔지. 아직 개 없었구나. 아니, 아니 저 혼자 계실 때. 혼자 있어도 깨워요. 그 혼자 있다 깨우는데 한 번 오건 다시 안 왔더니만 오늘 또 깨웠네. 그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 없어요. 한 3년 전이야. 그래가지고 홍롱은 몇 번에 끊었다. 홍롱이 다 큰 게였던 대전화. 그래가지고 아까 홍롱 막 중간 끝내버려. 그래서 굽고 왔지. 저기서 키우는 게니까 키우는 게래. 개가 밤을 돌아요 이제 왁왁이라는그 소장이 거기 있어요. 그 아주 뭐지 아예 그냥 상주하면서 관리하는구만요. 네. 소장이 그 지키고 아주 오면 이씨고 낮에도 그 관리하거든. 여기 회사도 소장이 있고 그것도 소장 하나 있어. 허장도 거기 있다가 보면 그 요새는 땅사는 와 있는지 모르고 그 사람은 개천거든요. 본사가 개천이거든요. 자석가 없다가. 그 사람은 개천이 본사인데 그걸로 갔는지 뭐 독에 맞게 다른 걸로 가는지 몰래. 그 사람이 내가 혜택 많이 받았거든요. 아, 먼저 있던 사람이요? 예, 그 사람 소장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찾아가지고 전부 뭐 여기 뭐 동네 쌀도 그 사람 있었는데 얻었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소장이 몇 사람 걸려갔어. 그 바뀌어가지고 자주 바뀌나 봐요 가끔씩. 그 이때고 3년 그 허정도는 오래 있었어. 처음에는 이 소장이 이제 뭐 결혼으로 와 있었거든요. 처음에 와.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산지들이 불아 찾아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 심심하니까 올라오는구나. 이게 전쟁보다 그 산에 찍힌 사람 내가 찍힌 거는 관리 그래 사고 있거든요. 예. 네. 이 적극적 때도 그때 소재는 오면서 날 보고 알코올이 사주고 뭐지 대우 두 번만 사주더라고.
하고 뭐 자네거리 한 마리 까지매 뭐 이런 수저로 잡더라. 아니 그렇게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이때로 하다 갔어. 2년이요? 2년 정도? 뭐지 2년 가고 저딴 나만 있거라니까 지고. 그게 네 명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은 아니고 회사도 바뀌었지. 그다음 아내기야. 그다음 이제 뭐지 저 군독산인데. 그 놓고 가는 분이 회사 오면 꼭 중간에 찾거든요. 뭐든 알아보여 또 나와 이러니. 아 그리고 사람이 그래야지 그시. 이제 지금은 뭐 무조건 탁 막아버리고 그죠? 지금 이게 어르신 막아가지고 저 밑에서 막았잖아요. 그 사건이 났다가지고 그냥 재무세가 난 차 사고 났다고. 야 그래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 소리 청에 물어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장 지금 그 웃고 저 돈 올렸었어요. 그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 됐는데 무슨 지를 막느냐 내가 얘기하려는데 소장이 올라가고 내가 뭐하는데 그 입으로 차이가 없다고. 이제 소장이 여기 소장이 바뀐 거 아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소장이 저 도에 올라갔다고. 저 도계로요? 도계 마귀꼬리. 그 마귀꼬리 원래 그것도 숫자를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여긴 딴 사람이 왔네요 그럼? 아니지 그 사람이 하트리에 그 돌을 가져와 같이 빠졌다. 그 사람 다시 와야 되네요? 그 사람이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거 본사인데 그거 소재가 돼서 회사를 지을 때 없어. 처음에는 여기도 회사 돌 때는 그게 뭐 돈만 파간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때 동네나 3만인가 뭐 평당 못 그게 받았고. 옛날이잖아요. 동네 사람 마을 한 10년 넘게 20년 넘었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안 돼가 내도 공장하지 않지. 너 봐라, 딱 속아빠지잖아. 내가 좀 다음에 뺀때도 5만, 7만 막 받아먹었거든요. 그래, 그때 당시에요? 그럼, 그때 주면 어때 3만 주고 돌았는데.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하고 땅을 팔아먹었네. 그럼 회사 다 사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그때 몰라가지고 땅을 팔 때는 정말 돈만 캐주면 저 회사를 짓지 몰랐거든요. 아니, 그 집집마다 3만 원을 준 거예요? 한 집당? 아니 그 땅 임자가 3만 쪽 팔았던 얘기야. 아, 땅 임자가 회사 다 팔았던 얘기야. 평당. 평당 3만 원. 3만 원. 예. 그 내가 좀 뭐 이제 그때도 5만 원, 7만 원 받았는데 뭐. 그렇죠. 지금은 틀리죠 가격이. 틀리 예. 뭐 그래 봐도 이 회사 그때 팔면 많이 좁았어. 예. 그 처음에는 이제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아직 공장을 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길만 나는데 거긴 줄 몰랐거든요. 그때 어르신 이거 길을 냈어야 되는데, 아이, 그쵸? 아, 길은 땅이라고 길하는 거지. 회사 뭐 질내는 건 없다. 위에 땅 주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땅 주인 길하는 거지. 뭐 회사는 뭐 삼자 시청이고 뭐 다 다닐 것 같다 했는데. 이쪽은 완전히 익었네.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회사 뭐지, 땅자 들어가지고. 땅 길을 냈으면 자기도 좋아지고. 아, 그게 바보밖에 안 되는 거지. 그 길하고. 그게 지둥 행지가 길이 없잖아, 지둥. 길이 없고 그 뭐 길이 나면 제대로 땅도 판물 있고. 네. 그 동네 사람도 바보밖에 안 돼. 이 때문에 내인데가 좀 동네 사람 땅이거든요. 그 길을 냈으면 지네 다 좋아지잖아. 그 길을 내가 길을 내고 우리 땅 판물을 길을 해야 된다 해서 물어야지. 가만히는 지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배로 땅 뺏기라고 배로 이게 저기 저 앞을 못 내다보고 앞을 그래. 못 내다보고 가야지. 예. 어르신 말씀 머리가 안 들어갔네. 이제 뭐지 대둔 거 뭐지 이제 철탑도 와가지고 그 와가는데 저 철탑이요? 예, 저도 땅 샀지요. 예. 카페 옮겨주고 사는 이제 전자상은 가격은 안 물어봤는데. 은배사님, 난 매 앞에 막, 이제, 지자면 매 앞에 세워도 꽂지 못해, 정수사니까 꽂지 못하잖아요. 예. 네. 옛날에도 그 철사포 세운다 보니까 난 매 앞에 막 세웠더라고, 정수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종교를 했는데, 실제는 매도 그 앞에 세웠거든요. 근데 그 묘가 자기 땅이 되잖아요. 땅 돈 주고 사가 세우죠. 그래도 그 묘 임자가, 뭐지, 묘를 이기지, 이때 못해도 말하지 못해, 정수서. 이 국제상이 때문에 못 밀리지. 개인당이 아니고 국제상이잖아요. 개타보는. 그래가지고 저따도 와가지고 2년간 냈어. 그랬는데, 그래. 당신들이 오면 말이야. 매물 적기는 안 되면 좀 동네에 뭐 좀 빌라야 되지 않냐. 그렇게 했어요? 첫 타면서? 그래가지고 좀. 동네?
돈 가고도 300만원 빌렸다. 1년에요? 아니 전체? 호다가 300만원 빌렸다니까. 내가 그래 받아먹은 사람이야. 그때 한 35억에 산대. 아니 근데 300만원 한 집에다 줘요? 그때 줄 때마다 300만원 줬다니까네. 하나 줄 때마다요? 그럼 그 15가구 뭐 35억인데 다 줬다고. 15가구한테? 예, 그럼 내가 그래가지고 줬다고. 아, 돈을 내고 했네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리고 내 돈 이행간 했는데 이행들은 뭐 돈 좀 주고 가지고 그냥 갔나 이러니까는 그 이장이 뭐 그 뭐 맡아가지고 뭐 이장 주고 가니까 물어보라 이러니까 안 맡아 안 했어. 근데 아무 좀 다음날 주고 가지 만날 추천 못 가지 않을까. 어르신이 빠르시네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맨 길이 딱 뚫려 있잖아. 그때 딱 했으면 그러면 이리 지는 거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저 이리로 해서 이제 고단 절로 들어가려 진행했거든요. 그렇죠. 앞에 집만 허려서 자기도 길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도 개발 다 썼어요. 개발 자기도 길이 생기잖아요. 본인도 자기도 길이 이리로 네. 중간 쪽으로 했거든요. 중간 되면 그 중간 따가지고 지금 뒤로 오고 만들고 여기 개발 다 됩니다. 저게 지금 그 사람이 한다 그러면 지금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까. 아니 아들이잖아요. 아들 둘이. 아들 맨날 뭐하지? 예? 아들 뭐 안 개들 핀데 뭐. 아니 아들이 자기 땅으로 해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남은 아들과 심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걸 허락을 해주면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공장에서 못 들어가게 하나 또? 그 사고 못들이고 지리지 않고 그래지고 말이야. 예. 차가 잘 들대로 일하는 판이거든. 어르신 이거 어느 정도 익은 거 아닙니까? 예, 다 익었어. 이거 잡수세요 어르신. 이거 먹어야지. 안주 잡수세요. 이거 안주 없이 지금. 아유. 이거 다 익었어. 예, 안주 잡수세요. 너무 바짝 꺼놔도 안 돼. 예. 계속 잡수세요. 뭔들이 머리에 쪼가졌어. 뭘 좀 모르겠지. 저기다 엄마 방냄 그지라니. 지금 머리가 어르신 정도만 되면 괜찮은데 그죠? 지 살림과도 얘기하고 시장도 딱 얘기했거든요. 여 지리 좀 내두면 안 되냐니까나. 그 시장도 그렇고 살림과도 그렇고. 네. 하루에 뭐지 이제 땅연장 허름하고 좀 내준다더라고. 뭐 걱정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인간이 안 해준 거 아니야? 그래 바보되게 안 돼. 자기 땅도 길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그게 도로모. 네. 그런데 옛날에 전부 각을 다 두거든요. 몇 대 안 들어와 정부에서. 만약 그 전부 각에 오면 그 다 두드러거든요. 이게 뭐 그 사람이 생각을 잘못했어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 근데 돌아가신 분이 아신 생각을 잘못했어요. 이게 앞을 내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앞을 내다봐야지. 무조건 길 안 내준다. 돈 더 달라 그랬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러다가 안 주니까. 전북가는 그 뭐지 저 각을 다 주거든요. 집도인데 이 적당도 다 전북각을 다 주고 했어요. 더 달라 그랬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이. 아 그런데 더 달래보다 이제도 뭐라면 오르는 전체는. 살아 이리가 그 땅을 자기 땅을 이쯤에 사주면 저땅 사람이야. 몇 평 정도 돼요? 거기? 땅이 그 한 2,000평 거진 뭐지 4,000평 정도 돼. 3,000평 가까이 돼요? 예. 그걸 다 돈 주고 살아. 저땅 사람 빠딱 대한민국 일하는 게. 그래서 성립이 안 됐구나. 그 성립 안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길이 난다는 지대적 값 먹고 그 다음에 와서 뭐 등지 소송 안 하거든요. 아, 등기만가 문제 판망대 그게 마법이 안 되지. 아니 전체를 사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파토 났구만. 아이 참. 안 그랬으면 여기 저 차로 다 들어 전기까지 다 들어오는 건데 그랬네. 그 동네 사람들 저 이런 게 그 참 마법이 안 돼. 그 사람들이 참 땅이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유익 그리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 여기 자기 땅이 여기다 그래가지고 길을 내 대라 이렇게 유익이 돼야지. 그런데도 가만 앉아서 백통이 구해서니까 맞아요. 그게란. 딱 그게 내버렸지. 자기 땅도 다 맹지가 됐잖아. 요 밑에 다 먹었지요. 다 사유지잖아요 요왕초에. 전체가 사유지요. 사유지죠. 예. 여러 사람 그죠? 전체가 딱 사유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지. 길을 내게끔. 그러니 바보되게 안 돼. 우리가 다람을 좀 모르고 거기라는 새끼들 바보되게 안 돼. 길을 내놓고 그 다음에 팔아도 되는 거를 그 전체를 사라 그랬으니까 잘못한 거 이게. 길을 내놓았으면 팔을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도. 그 등지대 파면 되지. 그렇죠. 길라면 네. 뭐 누가 땅을 사다니고 개별하든. 이거 타는 건가? 타는 게나 꺼내놓고. 타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 진짜 이거? 그걸 꺼내놓고 먹어야지. 아이고 여기 많이. 아 그거 너무 익었다. 많이 익었네. 완전히 익었네 여기. 어르신 이거 가만 있어봐. 그러면 딴 데다 내려놔야 되겠는데? 몇 이거 좀 내려놔야잖아요. 이거 딴 데다.
아, 내려놓고 먹으면 돼. 이거 뭐 깔아야 되잖아, 밑에. 그건 눕긴 안 해. 밑에 뭐 깔게? 얘를 안 깔아도 타진 않는다. 그렇죠, 타진 않는데. 타진 안 해. 그런 바보 굽는 거 새끼야. 돈을 벌게 먹는 거 새끼들이 바보. 이거 굴피를 깔아야 되겠어, 그러지, 굴피. 근데 아무도 깔면 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안 하면 아무 때 안 가지. 굴피를 깔아놓고. 그러면 그 물질이 댕겨나 끝났다. 뭐가 안 지어 댕겨. 물질이 이제 저걸로 하잖아요. 야, 그래. 그게 안 되겠더라고. 네, 네. 저는 급필이 했어. 그래, 돈이 부러졌어. 그리고. 네, 네. 이거 어르신 잡숴보세요. 저 간이 돼 있나? 잡숴보세요, 어르신. 뭐가 봐야지. 네, 드셔보세요, 한번. 안 뜨거워가지고. 아니, 안 뜨거워요. 아니, 금방 뜨거워. 뜨거워하세요? 이게 해서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네. 이제 날이 벗겨지네요, 어르신. 뜨거워요, 어르신. 이제는 비로 허풍하게 뭐 간 거 없고. 야, 비도 잘 오고 요번에 아주 잘 왔어요. 그 배째 모종은 그 가난한 게 그건 네. 100%됐다. 그거는 뭐지 비로 확 쳐놓으니까 네. 안 되겠대. 그래 물을 한 통 타가지고 확 쳐놨는데 그건 사람한테 네. 장전 다 죽었어. 말랐다. 아니 지금 보니까 아까 요 위에 어르신 여기는 배추가 뿌리 박혔어요. 근데 저쪽 저 호박도 박히고 참외도 두 개인가 바뀌고 다 죽었어 그거. 근데 여기 오이 있잖아요 오이 대가리 잘려진 거 그게 문제네. 안 되겠더라고. 그 오이 그죠 그게 문제. 다음에 또 사와야 돼 그 만약에 안 올라오면. 안 나가 그 죽더라니까네. 오면 나 얘 뭐지 마감적으로 부러지면 오면 나요. 너무 새싹이라 그러죠. 그때 오해기 이빨 있을 때 부러지면 100% 오는데 마감적으로 부러지면 안 나. 아 참. 그 뭐지도 그 저 저쪽에 참외 있잖아요. 참외 두 개 딱 죽었어. 두 개 죽었더라고요. 그것도 죽고 두 개 살. 호박 딱 두 개밖에 안 살았어. 그 호박은 다 살았던데요. 호박은 그 제가 100% 살았어. 저쪽에 호박도 하나만 안 나오고 다 나왔더라고요. 저 약수사 가는데 거기도 하나만 안 나오고 내가 아까 봤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호박은 뭐 그만해도 되고. 호박은 많아요 이제. 예. 이제 호박은 저쪽은 뭐 이색한데. 네, 저쪽에 저 호박 가지 다 심으면 된다고. 호박이 많이 났으니까네. 요새 많이 비율 많이 올라. 그렇죠. 아니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한국에도 두 대군 세 대군 세군 다 뽑아가 이사가 되는 거야. 예. 아니 요 다른 거 심죠 뭐 오이 심든지. 그러면 오이 이제 뒷가도 한 개 났거든. 그 지금 요새는 뒷가는 밟아가 안 돼. 그다 한 개 쓰고 오이 옆에 뭐 호박이. 호박은 저도 많이 생기는 뭐 관리 안 해도 돼. 이건 뭐 땅 호박이 뭐 이제. 맞아요. 저절로 퍼지면 저쪽은 많이 있으니까 관리. 예. 이거 저 잡숴보세요. 이제 식었어요. 나도 먹어봐야지. 예. 짬나 제국이야. 이 간이 어때요? 잡편한데. 간 돼 있어요. 잡편해. 예, 예. 간이 잡편해. 저 고등어 자반처럼 해놨네. 나 고등어 뭐지 간지명은 깝딱대는 거. 저 있네요 뭐. 맛있네요. 왜 땅가는 거. 예. 밥 한 점 먹어야 되는 거. 예. 식사하자고 여기서. 예? 예? 식사하시라고. 언제 좀 이정아이가 안 먹어도 되고. 좀 이따 먹어요? 조금 이따 먹어요? 예. 예.